시사 토크 쇼방의 유수 슈리탄 해외 나와 계신 지천심 여러분 다녀오군요. 반갑습니다. 그대로 그렇게 그대로 그렇게 자 수사의 시작 자 무더운 여름 뜨거운 복사열에 의해 자 어제 그 제천시 바이오밸리 자 화학공장 화장품 원료공장에서 밖에 쌓아둔 고체에 뜨거운 복사열에 의해 자연발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불이 많이 탔다. 근데 발빠르게 화재 진압에 나서 자 제천 소방서와 제천 경찰서 또 제천 시청까지 관계 기관이 협동해서 불을 껐다. 이게 이제 이상천 제천시장이 휴가 중임에도 현장에 발빠르게 출동해서 진두지휘를 해서 또 포크레인 한 대와 덤프트럭을 지원하고 자 모래를 또 갖다 붓는데 모래를 발빠르게 또 갖다가 뿌린 것으로 알려드렸습니다. 자 음악 뒤지고 모래를 발빠르게 자 아무튼간에 이제 내일 그 내일부터 뭐 휴가를 이상천 시장이 본격적으로 뭐 휴가를 앞으로 더 잘 보낼지 그러나 항상 긴장 체제로 있을 것으로 자 오늘 그 들어온 그 1급 첩보에 의하면 이제 그 홍석영 제천시의장이 경찰 조사를 지금 받는 것으로 지방선거 메론 사건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면서 또 파장이 일고 있다. 이 내용이 오늘 그 일부 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자 이러므로 인해서 홍석영 의장이 혐의 없음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검찰의 기소의견 송치가 될 것이냐가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만약 하나 기소의견 송치가 돼서 검찰에서 또 기소까지 하게 되고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홍석영 의장의 어떤 입지에 상당한 그 타격을 줄 것으로 여기에 이제 그 홍석영 의장이 보낸 메론을 까먹은 사람이 두 명인가 세 명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 메론을 까먹은 사람들 50배를 물어낼 것이냐 메론 50개 이상 자 메론이 몇 개 왔는지 뭐 5개인지 6개인지 모르는데 자 5개면 250개를 물어내야 된다 메론 한 개 자 메론이 이제 메롱이냐 이제 말들이 많았습니다 지방선거 때 아무튼 메론이 메롱 사건이 또 넘어갈 줄 알았는데 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 봉양 지역에 이제 홍석영 의원 단수공천에 더불어민주당 두 번 도전을 하게 된 김명섭 전 의원이 이금규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 역할을 자 민선 7기에 또 갈아타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얼마 전에 정책보좌관 모집에 단독으로 응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. 조만간에 김명섭 전 의원이 자 정책보좌관 자리를 갈아타기에 성공한다. 자 이러면서 본인은 뭐 모사꾼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. 본인은 모사꾼이 아니라 정책기획관이다. 정책보좌관. 자 본인은 모사꾼이 아니라고 밝혀. 자 아무튼간에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 홍석영 의장이 만에 하나
메론 사건으로 인해서 만에 하나, 만에 하나 안 좋은 일이 생겼다. 극단적인 결과까지 갔을 때는, 만약에 아웃됐다. 예를 들어서.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내년 보궐선거에, 자, 김명섭 전 의원, 현재 지금 민선 7기 정책보좌관으로 지금 갈아타기 준비를 하고 있는 민선 6기 정책보좌관에서 민선 7기 정책보좌관으로 자 갈아타기 성공할 것이냐, 여기에 이제 또 정책보좌관을 하다가 봉양지역구에 또 출마할 것이냐, 나중에 자 관심이 쏠리고 있다. 한편 김명섭 정책보좌관 본인은 모사꾼이 아니라고 밝혔다.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신다고. 자 홍소교 의장 메론 사건 경찰에서 수사 들어가 지역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후보자들과 다 대거 줄줄이 소환이 예상됩니다. 자 여기에 봉양 지역구의 김명섭 전 의원이 민선 7기 정책보좌관 갈아타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. 자, 동춘 서커스보다 이제 그 그네를 잘 타는 게 아니냐.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올 수가 있고. 아무튼 간에, 이 스토리, 그대로 그렇게 러브 스토리, 자,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잊지 말아요. 나는 오직 그대만을